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7급 도시계획 기출문제 해설을 맡은 공학박사 양재호입니다.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보도록 하죠. 사회간접자본 SOC의 사업 추진 방식의 종류였습니다. SOC 사업, 사회간접자본이라는 뜻이죠. 뭐 교량이나 큰 건물들 이런 거 만들 때 민간 투자를 받아서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 걸 사업 추진할 때 민간에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국가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짓자마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만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죠. 건물들이 비싸고 재산의 가치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세금의 비율이 크고, 그러면 그 세금을 내면 실제 운영하고 남은 수익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런 건물이나 그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그만큼 잔존 가치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 잔존 가치를 시간이 지난 것을 가지고 있어 봐야 다시 되판매할 수도 없고, 판매한다 해도 큰 가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줘버리고 그 세금 부담을 줄인 다음에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민간 투자 사업의 방식들이 되겠죠. 그런 기부채납을 하는 과정 중에 먼저 기부채납을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그다음에 기부채납 한 다음에 그걸 직접 운영하느냐, 임대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의 운영 방식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간 투자 회사의 사업 추진 방식이라는 것은 그 종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도록 하죠. 문제를 풀어보고 상세하게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민간 투자 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첫 번째로 BLT 했어요. 여기 지금 다뭐 BLT, BTO, BOT, BO 이런데 이게 다그 순서들이죠. 그러니까 빌드 한 다음에 지은 다음에 L, 리스 빌려준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트랜스퍼. 이 트랜스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부채납이에요. 기부채납이 뭐냐면 국가로 소유권을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가 내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안 내니까. 네. 그런 식으로 트랜스퍼, 기부채납한다고 해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BLT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 BLT는 짓고 임대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다 끝나고 이제 수익금을 다 찾은 다음에 트랜스퍼, 마지막에 국가로 환원하는 게 이제 BLT 방식이에요. 근데 해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존 시설을 정비한 사업 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에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했어요. 정비한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기부채납 얘기도 나와야 되고, 임대 이런 얘기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나와 있죠. 이거 답이 1번이네요. 예. 정비는 리해빌리테이트가 들어가야 돼서 처음에 R로 시작해요. 이 정비에 관련된 얘기가 있으면 앞에 빌드라는 말을 안 쓰고 리해빌리테이트, 정비란 뜻이죠. 그런 것들은 뒤에서 사례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민간 투자 사회간접자본의 사업의 추진 방식 종류에 보면은 6가지가 총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사례들을 볼게요. 첫 번째가 BTL, Build, Transfer, Lease. 그래서 건설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리스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자동차에도 왜 리스 방식 있죠? 왜 빌려 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그 회사에 있고 차만 운영만 내가 하는 그 방식이 리스인데, 여기에도 그런 방식이 있어요. 지은 다음에, 지은 주체는 난데, 트랜스퍼, 그 재산을 국가로 이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빌려서 쓰는 거죠. 일정 기간 국가나 주무관청들의 리스비를 내는 거예요. 운영비를 내는 거죠.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한 후에 주무관청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관리 운영권을 일정 기간 리스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월세 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두 번째로 BTO가 있어요. Build, Transfer, Operate. Operate는 운영이란 뜻이잖아요. Build, 건설하고, Transfer, 양도하고, Operate, 운영한다. 이런 방식이 BTO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아주 많이 쓰는 방식이죠, BTO 방식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준공과 동시에, 왜냐면 준공과 동시에 해야죠. 왜냐면 준공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이게 이제 양도한다는 것이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해 주는 방식이 BTO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BOT가 있어요. Build, Operate, Transfer. 이거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얘는 Transfer Operate이고 얘는 Operate Transfer잖아요. 운영한 다음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에요. 건설 운영 후 양도 방식.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준공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금을 내면서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간이 만료했을 때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이 BOT 방식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거라는 것을 서약을 해요. 그 일정 기간 동안 뭐 20년 동안 쓰고 20년 후에는 국가로 기부채납하겠습니다. 그런 전제가 깔리게 되면 세금을 감면해줘요. 세금을 줄이거나 안 내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죠. 왜냐면 어차피 국가로 낼 건데 약속을 한 거죠. 국가로 줄 거예요. 근데 운영은 제가 할게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운영을 하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자금이 모자라서 대출도 받아야 되고 담보 대출로 받아야 되니까 운영권, 소유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협약을 맺는 거죠. 그럼 국가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하는 게 이제 BOT 방식이 되겠죠. 네 번째로 BOO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Build Own Operate 방식이에요. 그래서 짓고 소유하고 운영까지 다 해요. 그래서 사회간접자본 시절에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절의 소유권을 그냥 인정해줍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아니 국가가 그럼 이득될 게 없지 않느냐. BOO니까 국가가 그럼 나중에 그 재산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무슨 뭐 혜택을 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투자를 하지 않고 민간의 돈을 쓰고 싶은데 국가는 돈이 없고 지자체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해. 근데 그 건물은 꼭 필요해. 그러면 그럴 때 BOO 방식을 사용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떤 뭐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혹은 뭐 이거 허가를 해주겠다. 원래 못 짓는 건데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에 돈 내고 운영도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BOO예요. 이건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문제가 있을 때 재정을 아끼거나 돈이 많지 않을 때 이럴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로 ROT가 있어요. 이제 R이 나왔네요. Rehabilitate라고 하죠. 이게 정비죠. 정비 수리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정비하고 운영하고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을 정비한 다음에 운영권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넘겨주는 그런 방식이 이제 ROT가 돼요. 이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합니다. 원래 주인이 국가예요. 근데 그거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치를 올릴 수가 있는데 국가가 그 비용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한 다음에 운영도 네가 해라. 그래서 거기 나오는 돈도 네가 하고 한 다음에 반납해라. 이런 얘기죠. 국가는 돈도 안 드리고 운영도 안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시민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방식이 ROT가 되죠. 여섯 번째 방식은 ROO가 있어요. 수리하고 그걸 가져요. 그 다음에 운영합니다. 정비를 해주면 그 사업시행자한테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운영도 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ROO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리하는 업체한테 굉장히 유리하겠죠. 즉 그 건물 같은 게 굉장히 노후돼가지고 뭐 잔존 가치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케이스들에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의 그 추진 방식에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문제 푸실 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